네, 사드와 대통령 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작년 여름 참 뜨거웠습니다. 자, 사드 배치 발표한 이후에 경북 성주의 작은 마을,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또 다툼이 있었죠. 이용환 정치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저 장면 기억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7월이었죠. 사드 배치가 이제 한반도에 배치된다라는 게 결정이 된 이후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이 성난 성주 군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주 군청을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. 지금 자, 예. 네, 김제동 씨, 개그맨 방송인 김제동 씨도 와서 사드를 반대하면서 연설했던 저 장면 기억납니다. 작년 8월인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자, 달라진 정치권의 생각, 사드 생각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옛날 얘기 같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문재인 대 후보, 저 부산, 경남 일정 있다가 급히 축소하고 서울로 올라왔죠? 긴급 회의를 여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최근 안보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부쩍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얼마 전이었죠?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. 이렇게 강조했고요.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에 안보 상황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. 잠시 후죠. 저녁 8시에 캠프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이 얘기는 오늘 문재인 그 후보가요, 또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. 5 플러스 5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한번 가져보자.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고요. 5당 대표, 5당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머리를 맞대보자. 이런 회의를 한번 열어보자 제안을 한 건데요. 네. 보시다시피 지금 다른 후보들은 반응이 싸늘합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자, 일단 안보 이슈가 굉장히 압도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,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미 사드 관련해서 생각을 좀 바꾸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TK 여론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표의 그렇습니다. 생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? 문재인 후보가 왜 이렇게 이 사드와 관련해서 발언을 좀 미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이냐. 먼저 이문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이 중도 보수층을 좀 끌어안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. 네.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입니다. 자,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TK 지역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는 지난주죠.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는 25%가 나왔는데 15%로 떨어졌고요. 안철수 후보는 급상승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드 관련해서 입장을 작년 여름에서 바꾼 것은 문재인 후보뿐이 아닙니다. 안철수 후보는 뭐 가장 먼저 당론으로 반대했고 국민투표 부치자까지 했지만 지금 생각을 바꿨거든요. 예. 자, 일단 이 후보들의 생각 변화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?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사드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발언이 조금씩 변해 왔는지 네. 문 후보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듭니다.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문 후보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왔죠. 지금 화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예. 2016년 7월,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가 결정됐을 때는 사드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. 올해 1월 달에는 또좀 바뀌었어요.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급기야 오늘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일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. 네. 얼마 전에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을 겨냥해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안 후보를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국익을 명분으로 포장하긴 했지만 표를 의식한 말 바꾸기로밖에는 비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국익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이건 표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. 예. 결국 이 얘기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얘기지만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쨌건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상황을 걸었기 때문에 1, 2위를 다툰 후보끼리 뭐 피장파장이 된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.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오다가 닷새 전이었습니다. 지난 6일이었죠. 이 관훈 토론에서 이 사드 배치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자, 보시면 2016년 11월이었죠. 지난해 11월에는 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. 이렇게 네. 얘기했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다. 이렇게 얘기했다가
닷새 전이었죠. 관훈 토론에서는 사드 배치 그냥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. 안 후보 역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입장이 좀 변해왔는지 안 후보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비핵화라든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.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.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?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.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. 네. 그러면 작년 여름 유력한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해를 넘어서 유연하게 쭉 바뀌어왔거든요.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십시오.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? 우선은 지금 이제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.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입장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소속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가 만약에 뭔가 결정을 하면 나머지 소속 의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와야 되는 것이냐. 네. 이런 사실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 이 국민의당은 결국 안철수당, 사당 아니냐. 이런 네.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지난해 7월이었죠. 지난해 이제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사실 어떻습니까? 북한이 한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. 네.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왔는데 왜 지금만 안보 상황이 중요한 것인지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후보 측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. 민주당도 그럼 앞으로 당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동안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면서 당론이 없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당론은 사드의 찬성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. 문 후보가 사실은 오늘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?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이 사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뭔가 단서를 달았는데요.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. 설사 그럴 리 없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이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? 북한은 이미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.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뭔가 단서 조항을 단 것 또한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드는 그대로 있습니다. 한반도 안보 상황 그대로입니다. 북한도 그대로입니다.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생각이 여름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정치부 이용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